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메카트로닉스 공학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카트로닉스 공학이라고 하면 생소한 수험생들이 많을 텐데요. 메카트로닉스 공학은 원래 기계, 미케닉스와 전자, 일렉트로닉스의 융합학문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최근 메카트로닉스 공학은 기계와 전기전자에 컴퓨터, 정보통신까지 융합된 종합학문으로 더욱 발전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술, 학문 간의 융합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핵심 기술 분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 메카트로닉스 공학과는 미래 기술 기반의 융합형 로봇, 매뉴팩처링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융합학문이라는 메카트로닉스 공학의 특성으로 인해 저희 학과에서는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기초이론과 다양한 융합 응용 분야에 대한 특성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3, 4학년을 대상으로 스마트 팩토리 연계 전공과 반도체 장비 트랙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특성화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졸업과 더불어 해당 특성화 프로그램의 세부 전공 이수를 인정받게 됩니다. 메카트로닉스 공학과 졸업생들은 로봇 개발자, 자동화 장비 개발자, 제어 시스템 및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자, 설비 공정 관리자, 소규모 벤처 창업, 다양한 융합 분야의 연구 개발, 필드 엔지니어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학도를 꿈꾸는 수험생들에게 학과 선택은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학이나 물리와 같은 순수학문과 달리 공학은 어느 정도의 트렌드가 있으며 현재 그리고 여러분이 졸업한 미래에도 유망한 분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기술 분야의 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실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메카트로닉스 공학과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메카트로닉스 공학과의 전공 강의는 보통 이론, 실습, 텀 프로젝트를 포함합니다. 강의 초반에는 기초 이론을 학습하고 이를 적용한 실습을 통해 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입니다. 그 후에는 그동안 배운 것들을 기반으로 텀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제시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메카트로닉스 공학과는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의 융합학문으로 전 분야에 대해 모두 배우게 됩니다. 연계 과정을 통해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심화된 내용을 배우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 4학년 때 팀을 구성하여 팀 스스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해 나가는 종합설계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전공에 관련하여 문제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메카트로닉스 공학과는 기계, 전기전자, 정보통신이 융합된 새로운 학문 분야입니다. 이에 맞게 산업의 첨단화를 이끌고 있는 핵심 부품 및 장비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서버 제어기, 시스템 제어기 및 메커니즘 설계 능력을 갖추고 다양한 제어 시스템을 창의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카트로닉스 공학과는 기본적인 이론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장비를 다루며 실습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전공 이해도를 높이고 텀 프로젝트를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또는 팀원들과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며 메카트로닉스 공학도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메카트로닉스 공학과에서는 멘토링, 튜터링 등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 선후배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덕분에 전공 수업 외에도 학교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으며 지도교수님과 주기적인 상담을 진행하여 전공에 대한 조언을 얻고 자신에게 맞는 장래를 위한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의 열람실 외에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친구들과 함께 시험 공부나 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과에서는 매 해마다 다양한 특강이나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 학과 수업에서 배우지 못했던 자신이 관심 있었던 분야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로봇 프로그래밍 경진대회도 매해 진행되고 있는데 친구와 팀을 이루어 주어진 문제에 대해 서로 토의하고 다른 팀보다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학과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있습니다. 메카트로닉스 공학과에는 학생들을 위한 학술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선후배 간 멘토링을 통해 학과에 대한 적응도를 높이고 있으며 수업 외에도 본인이 평소 직접 진행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기별로 본인이 평소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과목이나 학과 교육 과정 이외 관심 있던 분야에 대한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험생일 때 타 학교에 비해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 많은 장점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중 다가올, 어쩌면 이미 우리가 들어서 있을 4차 산업혁명에 가장 최적화된 전공이 메카트로닉스 공학과라고 생각했습니다.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본과에서 전공에 대한 많은 경험을 하며 제가 그동안 보고 생각하고 느꼈던 것들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분야만 깊게 파기보다는 메카트로닉스 공학과에서 여러 분야에 대해 배우고 배우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들을 융합하여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메카트로닉스 공학과에서 저와 같은 경험을 하며 품고 있는 꿈을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